여러분은 저처럼 욕심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삭힌 깻잎김치 담아볼 건데요. 저는 깻잎김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한국을 떠나 다른 곳에 살면서도 김치만큼은 정말 열심히 담아 먹었어요. 평상시 안 먹던 사람도 김치 엄청 먹게 돼요. 그런데요, 깻잎은 한국 아닌 곳에서는 구할 수가 없나 봐요. 부추는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지 깻잎은 없더라고요. 어떤 날은 깻잎 향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도 있었는데요. 한국에 가면 깻잎 실컷 담아 먹어야지 벼르기도 했었어요. 이때 중요한 것, 절거진 깻잎을 절대 씻으시면 안 돼요. 레시피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요리 유튜브님 방식대로 해볼 건데요. 그분의 방송은 설명란에 올려둘게요. 한국 반찬 레시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분 방송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양념 비율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무리 그리운 깻잎이었다지만 너무 욕심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욕심내지 않길 바래요. 깻잎은 씻을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삭힌 깻잎 짤 때도 또 양념 바를 때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지쳐버렸어요. 하루 종일 긴 시간을 하다 보니 누가 잠시 찾아오거나 볼 일이 생기면 멈춰야 하고 또 식사 시간 되면 준비하느라 멈춰야 되고 절대 한꺼번에 딱 마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오늘은 주말이라 남편과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초여름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데크에서 식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깻잎김치 담을 때는 저처럼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무리하면 아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자라갈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